또 하나는 NC를 붙이는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NC는 이제 이런 NC이죠. 그래서 이건 바이폴라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게 젠더 없이 바로 이렇게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젠더, 요즘 이제 나온 젠더는 또 사각 핀 젠더가 있는데, 뭐 종류 여러 가지인데, 이게 솔직히 소독물에서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길어갖고, 복강경 장비. 그래서 하나 스위치를 개조해 봤어요. 이 장비입니다. 여기 이제 NC를 바로 꽂아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우리 바이폴라를 붙일 수가 있어요. 두 개. 바이폴라는 선 두 개니까, 이거 NC를 바로 꼽으시고, 그럼 바로 이제 아이덴티핑이 되어 레디, 시스템 레디에서 여기 이제 바이폴라 두 선에다가 이런 실러 같은 거, 나 컴비덴 같은 거 두 개, 자일러스 뭐 컴비덴 꼽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디 눌리시면 이거는 이제 미니로만 갑니다. 미니로만 맥스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조직에 따라서 이 하모닉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조직의 두께에 따라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된다는 거. 전기 수수기는 우리가 이제 풀스위치나 스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강약을 지가 알아서 조정해줘요. 그래서 이런 실러라든가 소독물에 쓰기 편한 바이폴라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뭐 많이는 못 만들어요. 이거 저도 이 잭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바이폴라 기능 요 하모닉에 쓸 수 있으면은 써보십시오. 이건 G11에서만 가능합니다.